안녕하세요. 날씨용 김현진입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하늘만큼은 가을을 닮아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륙 일부와 남부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눈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큰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부 내륙과 강원 산간지방으로는 아침 안개 끼는 곳이 있겠지만 강하지 않겠고요.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올라 빠르게 소산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높은 기온에 뜨거운 햇살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고요. 불쾌 지수도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잘 챙기시고요. 타인과의 에티켓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는 현재 22.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도 34도까지 올라 무덥겠고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더위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해안 일부와 제주지방으로 구름대가 조금 지나고 있지만 그 밖에 전국은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모습이고요. 다만 붉은색을 보이고 있는 남부 내륙과 강원 산간 일부 지방에서는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제12호 태풍 탈라스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산간과 남부 내륙 지방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는 종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여전히 덥겠고요. 특히 오늘은 습도가 낮아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해상안개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서해상에서는 다소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주의하시고요.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